유럽을 나는 최고의 지름길 합스부르크 가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합스부르크 가문의 모토는 결혼 정책이죠. 남들은 전쟁을 하든지 말든지 우리는 결혼을 하겠다. 유럽의 역사가 왕조끼리 다툼의 역사이기 때문에 왕실끼리 결혼을 하면서 다른 나라의 국가를 이렇게 합병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합스부르크 왕조가 거대한 제국으로 커져나갑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그 합스부르크 왕조의 하이라이트인 스페인 합스부르크의 카를 5세 그리고 펠리페 2세의 이야기까지 해봤습니다. 자, 스페인 왕조가 스페인을 통합을 한 카스티아의 이사벨 여왕, 그 다음에 아라곤의 페르디난드 2세에 의해서 스페인이 아주 거대 제국으로 이제 나는데, 그 막내딸이요, 그 영국의 그 유명한 헨리 8세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튜더 왕조, 영국의 튜더 왕조 굉장히 유명하죠. 원래 헨리 8세가 이 까타린, 막내딸인 까타린하고 처음부터 결혼한 건 아니고요. 그 헨리 8세의 형님이 원래 왕이었고, 그 다음에 까타린하고 결혼을 했는데, 1년 만에 형이 급사를 합니다. 그래서 형수인 까타린하고 헨리 8세하고 결혼을 하는데, 헨리 8세 하면 굉장히 유명하죠. 카톨릭에서 영국을 성공회로 이제 바꿔버린 사람이죠. 이 주체할 수 없는 정력 때문에 와이프를 계속 이제 바꿔나가면서 여섯 번이나 결혼을 한 사람이 헨리 8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카타린하고 결혼을 했는데 뭐 아들을 낳았지만 아들도 많지 않고, 그리고 이제 뭔가 마음이 안 들었어요. 그래서 로마 교황청에 결혼을 무효로 선언을 해달라 했는데, 캐톨릭은 한번 결혼하면 이혼을 할 수 없는 그런 조항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그래서 그러면 나는 카톨릭을 안 하고 새로운 어떤 뭐 교리를 만들겠다 해서 성공회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신교죠. 프로테스탄트, 카톨릭에 저항하는 프로테스탄트를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몸종인 앤 블린하고 결혼을 하게 되죠. 그 과정을 거치면서 여섯 명의 부인을 두게 되는데, 자, 엠블린하고 뭐 처음엔 사이가 좋았지만 어떻게 되느냐, 엠블린도 실증이 났어요. 그래서 누명을 씌워서 목을 자릅니다. 자, 영국은 굉장히 후진국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지금 런던에 가면은 타워브리지라고 아주 굉장히 멋있는 이렇게 탑이 두 개 있고 가운데 이렇게 차들이 다니게 하는 이런 현수교죠, 이렇게 걸려있는. 당대 유럽에서는 가장 큰 그 현수교였는데, 그 옆에 보면 이 타워 오브 런던이라고 있습니다. 자그마한 성인데요, 강 옆에, 댐즈강 옆에 만들어진 뭐 별 볼일 없는, 볼품없는 성이 있습니다. 그 성에서부터 이제 역사가 시작되는데, 거기에서 앰블린을 이제 죽이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더욱더 성공회로 나가고, 그러면서 이제 여섯 명의 부인 중에 두 명을 죽여요. 자, 근데 헨리 8세가 죽고 나서 그의 딸이 왕을 하게 되거든요. 메리 1세입니다. 메리 스튜어트. 그 여왕이 됩니다. 원래는 이제 아들이, 헨리 8세의 아들, 첫 번째 부인에서부터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일찍 죽고 나서 그 메리 1세가 여왕이 되죠. 보통 우리 피의 메리라고 하는 그 무시무시한 그 여인입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내쫓고 성공회로 바꿨기 때문에 이 여자분은 다시 카톨릭으로 돌리려고 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을 이렇게 죽이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죽입니다. 5년 재위하는 동안에 280명을 화형을 시킵니다. 그 유명한 종교재판에 의해서 마녀사냥, 그 다음에 그 성공회의 성직자들을 불태워서 죽이는 그런 일을 벌입니다. 그래서 피의 메리라고 하는 별명을 붙이는데, 근데 그의 남편이 누구냐면 자기 조카예요. 조카. 그 유명한 펠리페 2세가 되겠습니다. 아르마다의 무시무시한 그 함대를 갖고 있는, 지구의 절반을 소유하고 있는 펠리페 2세하고 결혼하는데, 11살이 많죠. 고모가 11살이 많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영국에서 반발이 굉장히 심했어요. 뭐 3천 명의 뭐 이렇게 반란군들이 막 오고 하니까 3년 만에 이제 와버리죠. 펠리페에서 와버립니다. 펠리페에서도 뭐 마찬가지로 굉장히 무시무시한 사람입니다. 캐톨릭이 아니면 안 된다. 예, 한 가지의 종교만 인정을 하고 또 정치의 통일은 종교의 통일이다 해서 사람들 무시무시한 그 종교 재판을 해 나간 사람인데 그 종교 재판 얘기를 잠시 해드리면 그 당시에 그 이건 메리 1세 시대죠. 메리 1세 시대 영국에서 그 성공의 주교를 화형시키는 그런 장면인데 지금 보면 굉장히 끔찍한 그런 내용인데요. 이 프로테스탄트라는 것은 전염병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옛날에. 그래서 그 프로테스탄트의 그 성인의 몸 일부를 뭐 성직자든 어떻게 됐든 그런 사람의 일부를 가져다가 사용을 하지 못하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캐톨릭에서는 그 성인의 유해 일부를 가져다가 그걸로 이제 성물을 만들죠. 굉장히 중요한. 왜냐하면 가장 그 인간적으로 최고의 모범적인 생활을 했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그 성인들이기 때문에 성인의 유해를 가져다가 이렇게 가져다 놓죠. 그런 거 지금 기독교 세계에서 최고의 보물들은 다 그런 식입니다. 성인들의 유해들이 다 있어요. 뭐 손가락이 됐든 뭐가 됐든. 아 그래서 이제 그 당시의 풍습으로 그 당시에 가장 그 이 보편적인 사형 방법의 화형입니다. 그래서 메리 여왕은 500명의 성직자를 쫓아내고 280명을 화형을 시키는데 그 스페인도 이제 종교 재판이 이제 무시무시했습니다. 처음에 시작은 뭐 이렇게 아주 거대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막 이렇게 요란스럽지 않았고요. 스페인을 통일하고 나서 유대인과 이슬람인들, 그러니까 유대인이 카톨릭으로 개종한 사람, 그리고 이슬람인인데 카톨릭으로 개종한 사람들을 순수하지 못하다 그래서 다 쫓아내거나 다 죽일 생각으로 처음에 이렇게 점잖게 시작했는데 16세기가 되면서 프로테스탄트가 등장하면서 프로테스탄트들을 화형을 시키는 그런 그 축제 행사로 만들어버리죠. 특히 펠리페 2세 같은 경우에는 좀 독하게 했는데 그 당시에 그 도미니크 수도회에 예? 그 수도사 중에 한 명이 이 종교 재판장이 되면서 법을 만듭니다. 그래서 350년 동안 무려 2만 5천 명이 화형을 당합니다. 2만 5천 명. 그리고 뭐 엄청난 사람이 쫓겨나가죠. 그냥 500만 명 정도 되는 사람이 쫓겨나가고 하는 이런 무시무시한 일을 벌이는데 워낙 이제 그 화형 자체가 축제이다 보니까 왕족, 귀족, 그다음에 주민들 모여서 뭐 아주 성대한 잔치를 하듯이 화형식을 했다고 합니다. 1552년도에 다섯 번이 있었는데 화형식이 그 중에 두 번은 펠리페 2세 그 유명한 펠리페 2세가 화형식을 주관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뭐 굉장히 불행한 그 캐톨릭의 역사인데 그 펠리페 2세 같은 경우에는 종교의 통일이 정치의 통일이다. 그리고 이제 프로테스탄트도 전쟁 많이 하고 프로테스탄트하고도 전쟁 많이 하고 오스만 터키하고도 전쟁을 많이 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 순수 캐톨릭만 이제 강조를 하게 되죠. 이게 이제 스페인이 망하게 되는 이제 원인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역대 그 제국의 큰 제국들, 오래간 제국들을 보면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뭐 여러 가지들을 이렇게 인정해서 같이 공존하면서 살았던 그런 제국들이 커졌는데 스페인은 그거를 안 하죠. 예,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건 스페인이 망하게 되는 그 중요한 계기는 남북 아메리카에서 금은보화가 엄청나게 들어오니까 이게 가만 앉아 있어도 뭐 이렇게 그 해외 식민지에서부터 들어오는 게 너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일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나라들에서는 점점 이 기술이 발전해가고 산업혁명으로 갈 때 이제 공업 기술들을 굉장히 발전하는데 스페인은 가만히 앉아서 놀고 먹어도 되는. 예, 그런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스페인이 점점 망해지는 거죠. 근데 적군을 너무 많이 만들었죠. 해외에서 싸우고 그다음 유럽 내에서 싸우고 하는 이런 과정 때문에 스페인이 결국은 이제 30년 종교 전쟁 이후에 이류 국가로 전락을 하게 되는데